섬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섬이 있는지 특별히 유명한 섬은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섬이 무지하게 많죠? 예, 섬은 지금 제가 알기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섬이 한 만 4천 개 정도 있고요. 사실 작은 섬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 2만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무인도 섬도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무인도도? 네, 무인도도, 예. 인정한 것만 만 개 넘으니? 네, 맞습니다. 가봤어요? 발리는 당연히 가봤고요. 발리 같은 경우는 되게 아름다워요. 뭐 바닷가도 많이 아름답고. 그리고 근데 제가 발리는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소개하고 싶은 섬이 발리 옆에 있어요. 이름이 럼벅섬이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끼리는 아주 유명하는데 외국인한테는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를 사실 가고 싶죠. 제가 그렇죠. 쿠탈룸푸르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왜요? 제가 여행. 한 달 동안. 아니, 옆 나라도 못 가봤어. 아니, 제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아예 몰랐는데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쿠탈룸푸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가봤어요. 가봤어요. 사실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쿠타죠. 예, 쿠타는 제가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많은 얘기하는 제가 아는데? 근데 럼벅에서 엄청 그 물고기가 바로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완전 엄청 깨끗해요. 거기는 그냥 조용한 곳에 가고 싶으면 럼벅을 제가 추천합니다. 남태평양 이런 휴양지를 가봐도 그냥 메인 섬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아름답잖아요. 거기서 또 한 시간을 더 가면 그렇죠. 또 차원이 다르고 또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이 안 갈수록 깨끗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럼벅. 럼벅. 드래곤이 사는 데가 있다고. 아 네. 그 사실 이거 드래곤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날개 달리고 그 불꽃 내뿜하는 형이 아니고요. 네. 엄청 큰 도마뱀이고요. 예예 예. 얘 되게 무서워요. 네. 되게 무섭죠. 코모도 드래곤 불러요. 사실 이거 몸 길이가 거의 평균적으로는 2,000m나 3,000m까지고요. 몸무게는 저랑 비슷해요. 100kg 정도. 100kg까지는 아니고요. 0.9 정도. 네, 90kg 정도. 90kg. 네, 되게 느려요. 네. 근데 사실 산행할 때 엄청 달라요. 성인 달리기 평균 속도랑 비슷해요. 20km 산행할 때. 근데 얘가 네. 되게 위험한 근데, 톡이 있어요. 네, 코모도 드래곤보다 큰 동물 사냥해요. 예를 들어서 바플로나 뭐 돼지나 뭐 그런 거 사냥할 때 그거 독으로 선택하는 거죠. 네, 얘가 얼마나 거죠. 위험하냐면 저 다큐멘터리 본 적 있는데 네. 버팔로가 얘보다 한 5배, 6배 큰 애를 갖다가 진짜? 다리를 앙 물어요. 독을 퍼뜨린 다음에 그렇죠. 쓰러진 다음에 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무서워. 사람도 위험하네. 되게 위험하죠. 지금 이 동물은 그 몇 마리가 안 남았으니까 그 나라에서 되게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모도 드래곤은 코모도 섬에서 살고 있어요. 이 코모도 섬은 되게 보호하고 있어요. 섬 이름이 코모도 섬? 코모도 섬이라고. 그 동물 이름 코모도 드래곤. 관광객이 가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관광객이 가면 그 현지 사람이랑 현지 가이드랑 같이 있어야 해야 되는 거 상황이에요. 공룡 시대에서 느려온 동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아~ 무슨 맛인지 궁금해요.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고 이게? 몇 개 안 나와요? 아니 진짜 멸종위기라고 했는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멸종위기 좋은데 왜 먹어요? 중국에서 용 대신 뱀을 먹잖아요. 스태미나를 위해서. 용 대신 뱀을 먹는 거예요? 네네네. 용이 어딨어? 용 거기에 가면 응? 봐봤어요? 용? 용을 못 먹으니까 뱀을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용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용 맛이 호기심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용 먹어요.